인류가 문명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0으로 만드는 걸 이른바 탄소중립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는 가운데 나무를 심어 산림숲을 만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현장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미로 땅을 파는 한 무리의 사람들. 적당한 깊이에 구덩이가 생기자 뿌리 부분을 넣은 뒤 흙을 덮고 눌러줍니다. 국제 We Love You 운동본부 회원들이 도심 속 유휴지에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공원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이곳 부지는 무단 경작이 성행하면서 매년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심은 나무는 공원이나 화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철쭉입니다. 어린 나무지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도심을 녹음으로 물들일 거라는 생각에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은 벌써부터 행복합니다. 벌판에다가 나무를 심으니까 예쁘게 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쁘고 사람들이 또 그 모습을 보고 행복해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조금 힘들기는 한데 작은 어떤 실천이지만 참여를 하면서 환경 보전에 어떤 동참했다 이런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날 심은 철쭉은 모두 6천여 그루. 한 그루 한 그루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체는 올해만 15만여 그루, 오는 2026년까지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이른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줄이는 운동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나무 심기 또는 재활용품 활용하는 내용 또는 우리 주변에서 일회용을 사용하는데 일회용품을 줄이는 운동을. 지난 2019년 국립산림과학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 그루의 나무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8kg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